저희가 하루에 1,000건을 넘게 검사하는데 1,000건을 검사하면은 3명 정도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호점이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2호점.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계동 학원가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선배들께서 해가지고 거의 3호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하루에 한 300명에서 400명. 그래도 골고루 분산이 돼서 여기저기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그때 한 30분 정도 기다리셨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예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방역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햇빛 가리는 시설도 잘, 차양막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 아까 보니까 냉방기도 잘 되어 있고, 또 차가운 물도 드시고 싶으면 네, 네, 네. 그냥 드실 수 그냥 있고. 그냥 무료로. 폭염 때는 그냥.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꺼내 갖고는 여기 지금 이 쪼끼에다가요, 각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이제 입고서는 근무를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은성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